자, 그래서 어디 할 차례죠? 쭉쭉쭉쭉쭉쭉 했고 참 그리고 그 뭐야 전번에 늦게 와서 지각해서 못본 부분 집에서 공부했어? 잠시만요. 요거 채점만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서희야 선생님이 틀린 부분 몇개 틀렸다 해놨으니까 고쳐 보세요. 자, 워커부 갈 차례죠. 네. 자,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뭘 배웠고 여기에서 알아야 될게 뭐다라는 거 이렇게 제목만 보고 아 여기서 뭐 배웠다라는 것들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계속 들여다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체 챕터 제목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반 동사라는 거 글로 한글로 뭐라고 돼 있었냐? 뭐를 제외한 아니야, 안 보고. 뭐를 제외한 뭐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외하는 것부터 해 볼까요? 뭐와 뭐를 빼고 그렇죠. 비동사와 그렇죠. 조동사를 제외한 한 뭐뭐다라는 의미를 가진 걸 알죠. 여기서 의미적인 거 무슨 글 너무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어려운 용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뭐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뭐 앞으로 배우게 될 부정사 뭐 동명사 현재분사 이런 말들은 저는 최대한 의미로 바꿔서 이런 형태가 바뀌어서 형태가 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 됐을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뭐뭐 하는 중인일 때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법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무슨 뜻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뭐뭐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고 일반 동사라고 한다라고만 이 책에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뭔가 좀 살을 더 붙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 속에는 그래서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시제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시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 속에 뭐나 뭐가 들어 있을 수 있다. do나 does가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o를 정리하는 것보다 does를 정리하는 게좀더 빨라요.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가 뭐인 경우에 주어가 그렇죠. 3인칭 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라고 얘기하죠. my father 같은 거 있죠. my mother 같은 거. 뭐 the car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안만 길어봤자 my father he 뭐 my mother she the car it 등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he, she, it 좀 어려운 용어로 정리하면 3인칭 단수가 주어면 동사 속에 뭐가 들어가게 돼서 does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니까 중1이니까 does를 붙이는 방법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럼 does를 그러니까 동사 끝에 s를 쓰는 방법들을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먼저 예를 들어서 visit 같은 거 visit 같은 거에서 만약에 그가 방문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기본 규칙이었죠. He visits. 됐습니까? 기본 규칙.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할까? 어우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경우? s, z, sh, ch로 끝나는 경우에는 뭘 붙인다? es를 붙인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것 중에 아무 일반 동사 뭐를 뭐 하나 데리고 와 볼까? 씻다 데리고 와 볼까? 씻다. 씻다가 뭐예요? wash죠. 그렇죠. 시 소리로 끝났죠. 그래서 그녀 뭐 그가 씻는다 할때 he washes his hands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됐죠?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규칙은 뭐 할래? 그렇죠. Y로 끝나는 거죠. 근데 Y로 끝나는 건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공부한다 해볼까요? 그가 공부한다. He
그렇죠. He studies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머무른다 해볼까요? She stays. 그렇죠. 어떻게 나뉜 거다? Y 앞에 뭐인 경우하고 자음인 경우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1이기 때문에 아직 자음 모음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영어의 자음은 아니, 모음은 몇 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의 모음 뭐였다? A, E, I, O, U. 그렇죠. 저런 방식으로 아, 에, 이, 오, 우라고 생각해도 돼요. 대표 소리가 아, 에, 이, 오, 우죠. A, E, I, O, U가 Y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Y만 붙인다. 더 얘기할 거 있나요? 그렇죠. 그 녀석이 있었죠. 여기로 다시 가볼까요? 그렇죠. 여기로 가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It go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규칙이 뭐가 있었냐? 예외적인 경우였죠. 예외적인. 여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얘는 형태가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게 바로 뭐였냐면 he has 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얘는 원래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럼 얘가 뭐 쓰즈 시치 소리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Y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대로 하면.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have가 has 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쭉 아 이런 거 배웠지 하면서 쭉 올라와야 돼요. 근데 자, 선생님이 문법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똑같은 내용을 몇 번 얘기할 거냐 하면 최소 3번 얘기할 거야, 최소 3번.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대비하면 또 그때 또 얘기할 거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뭐 두 번에서 같은 얘기를 5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회독이라고 그래, 회독. 고쳐 왔었지? 그냥 수업하려고.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있는 것들 뜻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은 두 번만 써도 많이 안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1대1 수업은 좀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하도록 할게. 알겠습니까? 먼저 가나? 배신 때리나? 여기 했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자, 이것도 잠깐만 채점 좀 할게요. 자, 이런 내용들 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귀에 딱지 않도록 do나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계속 했느냐. 문장에 뭘 넣고 싶거나 not을 넣어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don't나 doesn't가 되고 뒤에 동사의 원형이 다시 나오죠. 그쵸?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그가 간다는 뭐였는데 he goes 였는데 그가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go. 그렇죠. goes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물음표 붙이고 싶을 때 그가 간다는 he goes인데 그가 가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does he go. 그렇죠. 이렇게 한다라는 설명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몇 가지 빠진 것들 좀 더 보면 예.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거를 말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비동사고 뭐가 조동사인지를 알아야지 구분이 되겠죠. 일단 비동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비동사는 일단 현재형일 때는 그쵸, am, 그쵸, 순서대로 하면 am, is, are 라고 합시다. 그쵸, am, are, is 라고 해도 되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 얘 과거형은 뭐예요? was죠. 그쵸. 그 다음에 얘 과거형은 뭐예요? 그쵸, 발음은 were입니다. 그쵸. 하여튼 이런 녀석들을 제외한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동사 한번 다 풀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능력을 얘기하거나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can. should. 의무사항이나 충고하고 싶을 때 쓰는 should. 네. 그렇죠. 추측이나 또는 허락받고 싶을 때 뭐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의 얘기를 하고 싶거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할 테다 라고 얘기하는 will. 이런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하고요. 조동사는 그때 조동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조동사의 대해서 얘기하면 조동사는 얘가 조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조동사라는 자체의 의미가 도울 조자의 일반 동사의 그러니까 동사의 동자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 우리가 일상 용어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조연입니다. 조연. 뭐 드라마에 저 사람은 조연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자, 드라마에 조연만 있으면 드라마가 될 수가 없죠. 영화든 드라마든 뭐가 있어야 돼요? 주연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동사는 얘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꼭 있어줘야지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캔의 뜻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경우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캔의 뜻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얘들아,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그것을 할수 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그것을 할수 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니? 하면, 뭐, I can it. 이릅니다. 바로 틀렸단 말이죠. 이게 왜 틀렸어요? 이거 I는 나는이고, can은 할수 있다고. it이 그것이니까 I can it 하면, 난 그거 할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can이 조동사기 때문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나중에 조동사 파트에서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를 줄여서 뭐인 경우에 뭐 들어가 있다는 얘기, he, she, 이실 때는 뭐가 들어가게 된다? 더즈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막 말로 막써 있는데요. 뭐 1인칭 단수, 뭐 1인칭 복수,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막 글로 써 있는데 이걸 영어 단어로 바꾸면 요렇게 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I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는 1인칭 복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We. 그 다음에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는 똑같이 생겼죠? you.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죠. 지금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I나 we나 you가 주어면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they죠. 자, 학생들이 they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they를 사람한테만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I도 아니고 U도 아닌데 이러시면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대의로 암만 길어봤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말이죠. 문장을 이런 거볼 때마다 맨날 칼질합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봄과 여름을 뭐 한다? 좋아한다. 영어는 주어 동사를 붙여놓으니까 I가 뭐 한다? Like 한다. 무엇을? Spring and Summ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를 좋아하니입니까? 무엇을 좋아하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Do you like? 라고 물었겠죠. What do you like? 또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무슨 계절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계절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무슨 계절 좋아하니라는 질문은 뭐다? What season do you like? 됐습니까?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and summ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서울에 뭐 한다? 산다. 그러면 누가 다 붙어야 되니까 we가 뭐 한다? live 한다. 어디에? in 서울. 이 대답 듣고 싶어.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라고 물을 테니까 뭐라고 묻는다? where do you live? you 여기서 you는 너희들이죠. 너희들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live가 살다. like가 좋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they play badminton 이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있는 뭐야,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좋아하다, 살다, play 하다. 이걸 보고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하고, 앞에 I나 we나 they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 원형으로서 무슨 시제를 표현한다?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현재 시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한 가지 얘기했는데요. 현재 시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봄과 여름을 좋아하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야. 됐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사는 것도 나에 대한 사실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치는 것도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모양이죠. 얘들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제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제가 아니라고 했어.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 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They are playing badminton. 하고 여기는 now 같은 말 넣을 수 있겠죠. 그들이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어.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한참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도대체 얘가 왜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플레이가 플레잉으로 형태가 바뀌면 뭐 그냥 재미로 바뀐 게 아니죠. 뭔가 의미가 살짝 달라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플레잉이 될수 있는 뜻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플레이하는 중인이라는 뜻도 있고, 플레이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플레이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사람들, 배드민턴 치는 중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고,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어떤 앞에 뭐를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떻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플레이하는 중이다. 비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할때 다뤘습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와 있다. 됐습니까? 이게 너무 빠른가요? 이 정도 속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리 여기서 뭔 얘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my father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 다음에 미아는 아무래도 여자 이름 같아. 그럼 암만 길어봤자 she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사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쭉 나와요. 그래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어떻게 만드냐? 일반적으로 s를 붙이면 된다. like, likes, read, reads.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참 불규칙 동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얘기하는데요. read는 3단 변신은 어떻게 생겼던가?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얘이 부분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read, red, red입니다. read, red, red. 알겠습니까? read, red, red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 뭐라고 뭐뭐 더 무 가까이 뒤에다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He read the book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뭘 보고 read라고 읽느냐? 지금 얘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분명히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 현재 시제라면.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S가 없단 얘기는, 이렇게 생겼단 얘기는 지금 이게 무슨 시제 표현이란 말이야? 과거 시제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불규칙 동사의 의미, 첫 번째 녀석은 동사의 원형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 무슨 형? 과거형. 그다음 세 번째 녀석은 여러분들 중2가 되자마자 필요한 과거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이 녀석은 얘가 사용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ow 이런 거 붙일 수가 없고 뭘 붙일 수 있단 얘기야? 이런 걸 붙일 수 있단 말이야. Yesterday 무슨 뜻이야? 어제죠. 어제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얘를 데리고 온 거고, he read the book이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 He read the book.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숨어 있는 과거 시제란 말이건. 됐습니까? 자, 그럼 read가 나온 김에 잠깐 곁다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3인칭 단수 does가 들어있는 거. 이번에는 스즈 시치와 오죠. 됐습니까? S면 스 소리로 끝났고, X면 크스로 끝나겠죠. fix 이런 거 있죠. fix, 크스. 그다음에 CH는 취 소리 날 거고 SH는 쉬 소리 나니까 스즈 쉬치죠. S는 즈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go는 뭐가 될 거고 goes가 될 거고 miss가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놓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iss는 뭐가 된다? misses. ES 붙이고 있습니다. YC는 쉬 소리니까 YC's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Y 두 개로 나눠놨죠? 그래서 얘 먼저 하면 저 그러니까 Y 앞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A나 이나 I나 O나 U가 있는 거죠. 아, E, I, O, U가 있는 경우에 그냥 S만 쓰면 된다는 거죠. Play, plays, enjoy, enjoys가 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E, I, O, U가 아닌 자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study는 뭐가 될 거고, 그렇죠. studies가 될 거고, fly는 보다시피 flies,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가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have는 뭐가 된다? Have's가 아니고 has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칼질하기 누가? 아빠가 언제?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뭐 한다? 본다. 그러면 my father가 뭐 하신다? My father가 watches 하신다. 무엇을? TV를. 언제? After dinner. 아빠의 습관이죠. 저녁 먹고 나서 TV 보는 거. 그래서 아빠에 대한 뭐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뭐야?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아빠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뀐다? My father is watching TV now. 됐습니까? 얘 빼먹지 마세요. 얘 보는 중이다가 아니야. 보는 중인이야. 보는 중인. 그가 행복하다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됐습니까? 어떤 행복한, 어떻다, 행복하다. 어떤 보는 중인, 어떻다, 보는 중이다. 됐습니까? 진행형 시제에서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에 이래다 두고 싶으면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면 되겠어? When does your father watch TV겠죠? 뭐라고요? Your father watch TV.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your father watch after dinner? Watch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What does your father 아버지 저녁 식사 후에 뭐 보시는데 What does your father watch after dinner? 됐습니까? 난 미아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미아는 무엇을 세 마리의 고양이를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미아가 갖고 있죠. Three cats. 자 기억들 나십니까?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몇 마리의 고양이를 미아가 가지고 있니?라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그래서 미아가 몇 마리의 고양이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했더라. 이게 한 덩어리니까 how many만 가면 안 되고 how many 뒤에 같이 붙여줘야죠. 그래서 how many cats 튀어나와야죠. Does 미아 원래 모습 돌아가죠? have. 됐습니까? cats 묻는 표현 how many 뒤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됐습니까? How many cats? 몇 마리의 고양이를 미아가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개수 묻는 표현 나중에 또 훅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자, how many만 가면 안 되고 얘가 같이 갑니다. 뒤에 있는 cats 딸려가야 돼. 이렇게 해서 뭐를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How many does Mia have cats? 이런 거 아닙니다. How many cats가 돼야 합니다. 자 어쨌든 does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거에 나오겠죠. not 넣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don't나 doesn't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이거 아까 했듯이 I나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는 뭐였더라? we 그쵸?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you 2인칭 복수 you 여기 3인칭 복수까지 하네. they는 당연히 I don't go you don't like They don't 뭐 mak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이번에 he나 she나 이실 때죠. 그러니까 원래 그가 간다는 뭐였는데 he goes였는데 그가 가지 않는다는 he doesn't go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방접종 하나 해볼까요? 그가 갔었다는 뭐죠? 고의 3단 변신 go, went, gone. 아이 또 멀었네요 여러분들. go, went, gone.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go 속에 did. 그렇죠. go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 속에 뭐가 있었는 거고 go 속에 does가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가 갔었다가 he went면 그가 안 갔었다는 뭐가 될 것 같아요? He didn't go. 알겠습니까? did가 빠져나왔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게 과거시제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맨날 주의 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너는 한다 만들어 보라고 했죠. 너는 숙제를 한다. 누가? 너는 무엇을 숙제를 뭐 한다? 그럼 너는 한다? You 하다 do study 하다시 또 써요? 너는 숙제를 한다? You do homework. 그러면 너는 숙제를 안 한다는 뭐가 된다? You don't do homework.
선생님이 이거 왜 하고 있다? 애들이 맨날 you don't homework 이러고 있더라. 얘는 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두 속에 두가 있다 했죠. 그럼 두가 빠져나와서 don't 만들었으면 원래 있던 두가 나와야죠. 됐습니까? you don't homework 하지 말라라고 두가 들어있는 일반 동사 문장에 you don't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잖아. don'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가 숙제를 한다였으면 he does homework 거고, 그가 숙제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He doesn't do homework. doesn't homework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만들어 보면 난 초콜릿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시스터가 없다. You don't have a sister. 그 다음에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They don't look happy. look이 보다 또는 보이다란 뜻을 가진 뭡니까? 일반 동사죠. 두가 숨어 있었는데 나 집어넣으려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입니다. 그. 됐습니까? 그럼 그가 바이올린 연주하지 않는다는 he doesn't, 그렇죠. he doesn't play the violin. 악기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갑자기 훅이 얘기하죠. 그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군요. He doesn't play soccer.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에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주의사항을 하나 줬는데요.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 애들이 자, 이두 문장을 보고 애들이 막 틀렸다 그럽니다. 자, 일단 boat 뭐해 무슨요? 아, 또 아니었냐? by의 과거요. boat, by boat, boat. 예?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수업을 주말에 불러가지고 한번 한꺼번에 해야 되겠구나.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뭔거 같아? I bought a piano. 나는 피아노를 샀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피아노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거 써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 뭐 악기가 특별하니, 축구가 안 특별하니, 뭐 이것도 또뭐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I watched the soccer game은 내가 뭐 했다 봤죠. 뭘 봤어요? 축구 시합을 봤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사커인데 사커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럽니다. 그래서 더를 지워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여기에 더가 있어야 되니 여기에 더가 없어야 되니는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이나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의 규칙이야. 됐습니까? 얘는 그냥 피아노 한 대를 샀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피아노를 뭐 연주하는 사람을 산 것도 아니고 여기 왜 더가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본건이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얘 때문에 온 거야. 사커 때문에 온게 아니고. 딴시야 그의 더의 뜻은 바로 그란 뜻이죠. 나는 다른 축구 시합 본게 아니고 바로 그 축구 시합을 봤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악기 앞엔 더다. 좋죠. 그 다음에 운동 앞엔 더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그거 do나 does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대표적으로 do you like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면 yes I do고요. 그다음 안 하면 no I don't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였냐면은 do you like chocolate 했는데 yes I am chocolate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고 조심하라 그랬죠. 이것이 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때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do you like chocolate? yes I am chocolate.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Are you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Yes, I am 할수 있겠죠. 거꾸로 Are you happy? 했는데 Yes, I do 해도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대답에는 be 동사가 아니고 요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Yes, he isn't. 뭐, does he like chocolate? 이랬는데, yes, he is. 이따구로 하면 안 돼. Yes, he does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어가 요런 것들이니까 대표로 you 했고 두가 나온 거고요. 여기 대표는 he로 할게요. 그래서 그는 하니, does he, do. 그가 한다, he does. 맞습니까? 그가 숙제한다, he does homework. 그가 숙제하니, he does homework 라고 했죠. Does he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가 한다라는 표현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일반 동사가 사용된 거니까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묵직한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속에 뭐가 숨었다? does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이 드러나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니 했더니 do you like English? 했더니 yes I do, no I don't 이랬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섭섭하겠죠. 여기다가 혁오만 칠할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죠.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앤디, 앤디는 책을 읽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앤디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does Andy read books 하면 되겠죠. Does Andy read books? 읽으니까 yes he does, 안 읽으니까 no he doesn't 하고 여기랑 여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do you like English 했는데 yes I do는 yes I like English 대신 on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러고 no I don't like English 이번엔 뭐라 그런다? 생략. 여기에 like English 있으니까 또 굳이 like English 할 필요가 없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yes I am 하면 안 되고 no I am not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자동으로 does Andy read books는 yes he Yes, he reads books.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he doesn't read books. 도저히 동사 원형 S 달고 나갔습니다. 원래 모습 나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 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얘가 일반 동사면 동그라미, 비동사면 세모하라는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근데 좀 이따가 선생님이 뭐도 물어볼 거냐면요. 자,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I am like my grandparents. 됐습니까? 자, 여기에 얘가 있단 얘기는 얘가 뭐가 될 수 없단 얘기야? 동사가 될 수 없단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I like my grandparents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my best friend. 뜻은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라고 하면 되겠죠. 넌 내 절친이다. 얜 당연히 세모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밑줄, 여기다 형광펜 칠하고 여기다 형광 여기다 형광펜 칠한 이유는 뭘까요? 좀 이따 묻는 말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뭐겠어요. 이게 궁금할 때 뭐라고 부를래? 이게 궁금할 때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말로 하면 조부모죠. 조부모, 조부모를 좋아한다 했는데 이게 궁금하면 우리말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You are my best friend 했듯이 너는 내 절친이다니까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냐입니까? 무엇이냐입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을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뭐냐 라고 물었겠죠. 내가 뭐야? 내가 너한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넌 내 절친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것도 문제 풀어보면 누가 다 they가 play한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Basketball. 농구한대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일요일날. 됐습니까? 그들이 일요일날 농구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중에 당연히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y and Tony exercise every day. 그래서 누가? Andy and Tony가 뭐 한다? Exercise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lways는 항상입니다. 항상 애들 죽을 것 같은데 여기다 Always 넣으면 애들 죽을 거야 아마. 그렇습니까? 매일이죠 매일. 얼마나 자주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운동하냐. Andy and Tony 안만 길어봤자 니까 지금 여기는 뭐할 거고 동그라미 할 거고 우리가 동그라미 한것 속에는 he, she, it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동그라미 한 like랑 play랑 exercise 속에는 다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 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요게 궁금하고, 요게 궁금하고, 얘는 뭐 궁금할까? 아, 얘는 요렇게 궁금해볼까? 농구한다가 궁금해볼까? 그들이 일요일 날 농구한다인데, 농구한다가 궁금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로. 그들은 일요일 날 무엇을 하니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 날뭐 해? 농구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좀 색다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앤디와 토니가 매일매일 운동한다인데 이게 궁금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누가 매일 운동하니? 이거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얘만 뭐가 좀 달라요. 지금 얘는 문장에 뭐가 궁금한 의문문을 만들 예정이냐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해요.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일반적인 의문문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o 그렇죠. Who? do 뭐라고 묻는다? Who do you like? 너 누구 좋아해? I like my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I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내가 뭐냐? What am I? 내가 무엇이니? What am I? 넌내 절친. You are my best friend. 됐습니까? 내가 뭐냐? What am I? 얘만 be 동사죠. 그래서 얘는 do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do you like 했는데 얘는 am I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basketball 궁금해. 그럼 뭐라고 아 이거 참 일요일날 뭐 하니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들이 하니 그들이 한다 자, 그들이 한다부터 해주세요. 그들이 한다. They do. 그들은 한다. What 그들이 한다. They do. do 그들이 하니. Do they do. 됐습니까? 여기 있던 두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두가 여기 다시 나와야죠. 됐습니까? 걔들 뭐 해? What do they do? 그들이 일요일날 뭐 해? On Sunday. 됐습니까? What do they do on Sunday? 걔들 일요일 뭐 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Who?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매일 운동하니? Who exercises every day? 자, 주어가 궁금할 때두 가지 특징이 나왔죠? 그동안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묻고 싶을 때 튀어나왔죠? 그쵸? 근데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그럼 그 말을 뭐라 그러냐?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순 변화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뭡니까?
오케이. 대답을 듣기 전까지 who는 뭐 취급한다? he, she, it 취급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 exercise every day 하면 안 됩니다. 주어가 궁금할 땐 두 가지 특징. 어순의 변화가 없다. 두 번째 특징, who 또는 what. 자, 주, 사실은 who하고 what 밖에 이 자리에 못 와. 자,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who하고 what 밖에 못 온다는 얘기는 who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은 몽땅 다 뭐야? 명사야, 다. 그 말은 여기에 오는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 주어라고 배우죠. 주어는 뭐만 주어를 할 수 있다? 명사만 주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 what은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he, she, it처럼 취급한다. 누가 매일 운동해? Who exercises every day? 됐습니까? Who exercises every day? And then Tony exercises every day. They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걸 잘 알아두면 이어질 과에서 문법은 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관련해서 할 문구 고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어떤 게 적합하겠다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먼저 하란 얘기야. 자, 1번 문장 해석하면 뭐가 돼? 많은 친구들을, 그렇죠, 난 친구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완성시키면 되겠다? I have a lot of friends 하면 되겠죠. I have a lot of friends.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lot of가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얘 대신에 내가 50라고 할 거야. I have 50 friends. 그럼 친구 몇 명 있다고 얘기한 거야? 어이구, 엄청 많네. 내가 얘를 왜 이걸로 고쳤냐 하면요, 여기다가 요거 하려고. 이거 칠하면 이게 궁금하면 묻는 말 만들어 달란 얘기죠. 자, I have 50 friends. 난 친구 50명이다 그랬는데 50!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너는 친구 몇 명 갖고 있냐고 묻겠죠. 됐습니까? 개수 묻는 거네. 그쵸? 고양이 몇 마리 있니? 세 마리 있다. 친구 몇 명 있니? 5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미리미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해석,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뭐다 쭉 보고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 먼저 줘. 됐습니까? 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학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뒤에 붙어있죠. 어디서? 학교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학 배운다라는 표현은 we learn science at school 하면 되겠죠. We learn science at school. 됐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을 배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다가 하늘색 칠할 것 같아? 뭐 이거 하지 뭐. 됐습니까? 자, 근데 사이언스 뜻이 뭐고? 과학이고. 그러면 피아노나 사커랑 똑같은 뭐야? 명사지. 그쵸? 이 얘기를 왜 할까? 왜 하필이면 명사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피아노나 사커 같은 명사지라고 왜 했을까? 자, 좀 이따가 하필이면 사이언스가 명사라는 거 알겠는데 왜 선생님이 얘는 피아노나 사커 같은 명사지라고 왜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좀 이따 이거 묻고 답하는 거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만들란 얘기냐? 너희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냐를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니들 학교에서 뭐 배워? 뭐 여러가지 배우지만 그 중에 이 대답은 과학 배운다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about 하면 무슨 뜻으로들 알고 있습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은 중1이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about의 뜻은 중1이면 알고 있어야 될 뜻은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야.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 about 쓰는 거 뭐 a book about science. science가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일 때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럼 a book about science 이건 또 무슨 뜻일까? a book about science가 무슨 뜻일까? 과학에 대한 책이란 말이죠. 과학에 대한 책 됐습니까? a book about science. a book about animals 하면 동물에 대한 책이겠죠. a book about flowers 꽃에 대한 책이겠죠. about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일 때 이렇게 쓰이는데 내가 여기다 1이라고 썼는 이유는 다른 뜻도 있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뭐에 이게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밖에 없으면 about 15 hours가 15시간에 대하여겠습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뭐에 대하여, 여기에서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대략 대략 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뭐 이쯤 되는 이런 느낌 할 때 about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말이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이 뭐냐면 around입니다. around. around는 뭐뭐 주변에, 뭐뭐 주위에 라는 뜻도 있고 대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around 15 hours a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의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죠.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누가다? 아기들이 잔다. 그렇죠? 얼마나 오래? 대략 15시간 정도. 뭐마다? 하루마다, 매일마다. 아기들은 매일 15시간 정도를 잡니다. 부럽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오래간만에 여기다가 한번 칠해보자. 됐습니까? 자, 여기다 칠하면 어떤 질문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자냐를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선생님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15시간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대략 15시간 정도. 어떤? 얼마나 오래죠, 그죠? 얼마나 오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면 이렇게 물었을 거야, 우리말로. 아기들은 얼마나 오래 매일 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나이든, 나이 물을 때 쓰는 how old. 얼마나, 그렇죠. how old죠. 그래서 얼마나 나이든 how old고. 그럼 얼마나 차가운 cold. 얼마나 더운 how hot. 그렇죠? 그럼 얼마나 오래가 뭘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좀 이따가 hour하고 좀 이따 hour하고 time도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설명했던 거 머릿속에서 뒤져 놓으세요. 아, 선생님이 hour하고 time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뭐였더라? 뒤져 놓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여기는 뭐 어려운 말 없죠. 미드스쿨이 뭐예요? 중학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 누가다? 그들이? 간다. 간다죠. 어디 간다? 그렇죠.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 오, 잘했네. 오, 무슨 시? 내가 이 표시 언제 한다 그랬지? 자,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니까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거 무슨 뜻일까? 방에는 그방 안에 있는 남자는 나의 그렇죠. 이거를 중1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그 남자아이는 방 안에 있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어쩔 줄 몰라 해.
여기 그 남자애가 방에 있단 얘기 하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누가다? 어디에? 이렇게 해야지. 그 남자아이가 방 안에 있다지. 이거는 그 남자아이가 방 안에 있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보고 이거 끊어 읽기 하라 그러면, 위에 문장 끊어 읽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무슨 씨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은 우리나라 말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영어에선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용사가 길이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얘 뜻을 쓰라 그러면 방금 규진이가 얘기했듯이 그 방에, 아이고 미안, 그 방에, 이씨, 안 돼. 그 방에 있는 그 보이는 남자아이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어떤 시가 길어지는 게, 중1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법 문제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문장을 쓸 건데, 틀린 문장 쓸 거야.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잘 봐. 자, 스테이지는 무대입니다. 됐습니까? 아, 이거 너무 친절하게 표시를 해줘 버렸네. 표시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The girls on the stage is dancing.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스테이지가 무대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무대 위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춤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춤추고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i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왜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를 틀린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더 스테이지 단수잖아요. 이럽니다. 그래, 스테이지가 단수인 건 맞지.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얘를 맞춰버리면 무슨 얘기가 돼버리냐면 누가 춤추고 있다는 얘기가 돼? 무대가 춤추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그렇죠. 데이잖아, 데이. 걔들이 춤추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장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is dancing.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R가 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1들이 주의해야 할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지 단수. 나잘 알아. 똑똑해. 뒤에 이즈 오는 거 맞지? 웃기고 있는데 무대가 춤추고 있냐? 여자애들이 춤추고 있는데. 안만 길어봐도 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옆길로 외센,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설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건 이것의 의미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 간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니네 반 친구들한테 야, 이거 한번 해석해봐. 그 남자아이가 방 안에 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보고 내 친구다. 방 안에 있다. 내 친구는 뭐? 방 안에 있다. 내 친구야. 방 안에 있는 보이가 내 친구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는 얘기는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뭐 아닐 때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더 이런 거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누가 내 친구래? 김보이가 나의 친구다. 우리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뭐이 표시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다가 자꾸 곁다리로 세고 있지? 그래서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서 미들스쿨 인 뉴욕은 어떤 중학교? 뉴욕에 있는 중학교.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데이? 읽으세요. 데이?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그들은 어떤 중학교 다닌다?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 다닌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이 궁금합니다.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이 여기 중에 이건 하늘색으로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투어 미들 스쿨 투를 넣었어. 됐습니까? 투를 넣었어요, 선생님이. 됐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나와라, 칠판. 자, I have 50 friends 했어요. 난 친구 50명 있다 그랬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거고, 너는 친구 몇 명 있냐 라고 물을 거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How many? 자, 얘를 끊어 읽게 볼까요? I가 have 한다. 그 다음에 a lot of friends 이래죠. 내가 여기서 잘랐나요? 안 잘랐죠.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그쵸?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나는 이걸 넣었을 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게 궁금하대. 그쵸? 그러면 얘만 앞으로 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뭐?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알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몇 명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뭘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친구 몇 명 있어? 됐습니까? 덩어리야,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귀찮으니까. 탑모스트. 자, 이제부터 얘는 이렇게 해도 계속 앞에 있을 거야.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군요. 자, we learn science at school이었어.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너희들은 학교에서 뭐 배우니 만든다 했죠? 그렇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그렇죠. What? 꺼내 먹으세요. 어디서? At school.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학교에서 뭐 배워? What do you learn at school? We learn Korean, math, science, history, Chinese characters. 합니까? 올해? Chinese characters 해요? 안 해요? 한자 해요? 올해? 아, 한문이군요. 광문명. 한문 하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우죠. 됐습니까? 뭐 기가도 배우고요. 역사 합니까 올해? 1학년 때? 역사 안 하고. 역사는 올해 안 하고 2학년 때 하겠네. What do you learn at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엇을 배우냐? 그러니까 what 돼서 앞으로 가고,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운다 했으니까 너희들로 바뀌었고요. 학교에서란 말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What do you learn at school? We learn science at school. 그러니까 영어는 귀찬놀이 같은 거야, 귀찬놀이. 뭐 궁금하면 얘들은 중요한 걸 앞으로 보내. 뭐 궁금한 거 이게 여섯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렇게 해봤자 큰 건 여섯 개야. 됐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얼마나 오래 하고 싶으면 뭐 how에다 뭐 더 붙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나이든 하고 싶으면 how에다 더 붙이기도 하고요. 개수가 궁금하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왜 사이언스를 명사라는 걸 얘기하면서 왜 피아노나 사커처럼 명사라고 했을까? 얘는 둘 중에 누구 같아? 피아노 같아? 사커 같아? 사커 같죠. 그 말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야, 과학 셀 수 있어 없어 일단? 과학 하나, 과학 둘. 안 되죠? 그 말은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사커 같다는 얘기는 뭐도 안 쓴다, 더도 안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과목명 앞에는 이걸 보고 어나 더를 이제 다음 과정이 명사와 관사거든요. 다음 챕터 제목이 관사라는 말이 뭐 또 일본말 번역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관사라고 이 어나 더 같은 걸 관사라고 하는데요. 뭐 게다가 또 어는 뭐 부정관사니 더는 정관사니 뭐 이릅니다. 자, 일단 관사라는 걸 좀 이따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건데, 관사란 왜 관사라고 했냐면은 왕관할 때 그 관자야. 됐습니까? 자,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갑자기 300년 전에 조선시대로 갔어. 근데 막 그 어디로 막 끌려갔어. 어디로 끌려갔는데 보니까 누가 대장인지 뭘 보면 금방 알까?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사람이
중요 인물일까? 대충 인물일까? 중요 인물이겠죠. 그렇죠? 자, 관사는 뭐에다 붙이는 거냐? 명사에다 붙이는 거야. 근데 영어에 관사가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안 써서 틀렸어. 아, 더 안 써서 틀렸어. 막 이럽니다. 나중에 책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관사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배워놓으면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왜 어나 더를 자꾸 쓰는 걸까,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abies sleep about 15 hours a day 했듯이 아기들이 하루에 대충 15시간 정도 잔다였는데요. Babies가 궁금하면 누가 매일매일 15시간 정도 자니였죠? 그러면 그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다? Who do I... 자, 여기다가 칠하는 순간 지금 동사 앞에 있는 거를 궁금해하고 있죠, 선생님이? 동사 앞에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문법 학교에서 뭐라고 쓸데없이 어렵게 배우고 있고 주어라고 했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뭔가 다르다 했죠. 주어가 궁금한 의문문은 첫 번째 특징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 얘를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do나 does가 안 튀어나온다고 지금 얘기한 거야. 어순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그리고 얘를 희시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대충 하루에 15시간씩 잔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Who sleeps about 15 hours a day?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Who sleeps? 누가 자? Who sleeps 15 hours a day?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뭐였냐면 뭐 여기에 다시 쓰면 뭐 누가 베이비즈들이 뭐 한다? 이거는 day니까 day sleep about 15 hours a day 였는데요. 여기서 대략 15시간 동안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아기들이 얼마나 오래 매일 자냐 라고 묻겠죠. 그쵸? 그럼 얼마나 오래 얘가 이제 오오 여기까지 앞으로 잘 보냈네. How many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any hours? 아이고, how many hours 하고 뭐 튀어나가죠? Do babies? 아이고, 여기 자르면 안 되죠. Sleep a day. 됐습니까? 이게 몇 시간 동안 매일 자냐고 묻는 거야. How many hours?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좀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렇죠. 이거는 몇 시간 동안이고요. 몇 명의 친구? How many friends? 몇 시간? How many hours? 근데 이거 얼마나 오래로 바꿨어도 상관없잖아. 그쵸? 얼마나 오래? How long? 됐습니까? How long이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도 쓰이고요. 얼마나 오래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은 얼마나 오래 자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How long do babies sleep a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꺼내놨습니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쵸? time 이라고 쓰고 1 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뜻이 여러 개 모양이죠? 무슨 뜻도 있고 시간 이란 뜻도 있고 번 횟수 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뭐를 쓸 것 같아요? 밑에는 hour를 쓰겠죠? 그쵸? hour를 쓰고 뭐라고 쓰겠다? 또 시간이라고 쓰죠. 자, 한국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거는 time이 이 뜻으로 쓰이면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근데 셀 수 있다 그랬어. 왜? 얘는 뭐가 몇 개 모인 거라서 minute가 60개 모인 거, 분이 60개 모인 거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다, 측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에다 비유했냐? 얘는 지금 뭐 같다 그랬냐면은요, 얘는 머니 같다 그랬어. 그렇죠? 얘는 머니 같다 그랬고, 얘는 뭐 같다 그랬어? 달러 같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왜 이걸 주의하라 그러냐면요.
I go there three times a week를 해석하라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간다 그랬죠. 그래갖고 여기 뭐라 그런지 알아? 3시간입니다. 3시간이 아닌 거죠. 내가 분명히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꼬라지가 됐단 얘기는 셀 수 있는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 볼까요? 한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두 번 돼요? 세 번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 타임은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세 번 거기 간다지. 난 거기에 일주일에 세 시간 간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중위들이 맨날 하는 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중학교로 라는 대답이 궁금하대. 그럼 걔들 어디 가냐고 물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걔들 어디 가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re do they go? 됐습니까? 여기에 얘를 보고 이제 앞으로 좀 이따가 뭐라고 배울 이 툴을 보고 전치사라 그러면 전치사. 됐습니까? 자, 전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전치사를 뺀 건 항상 전치사를 뺀 건 항상 명사야. 왜냐하면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붙이기 때문에 앞전자에 놓을 치자라 그랬어. 근데 앞에 그러면 전치사의 한자 뜻은 앞에 놓는 말이야. 뭐 앞에 놓는 말이다? 명사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럼 명사 앞에 놓아서 뭐 하는데? 자, 이 to가 없으면 어 middle school in 뉴욕은 뜻이 뉴욕에 있는 중학교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거죠 그거. 그쵸?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뉴욕에 있는 중학교. 근데 여기다 뭐 하나 갖다 붙여놨어. 특히 to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 어디가 됐어? 어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다른 뜻으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쓰고 싶을 때 갖다 붙이는 것들이 전치사야.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어? 야 너 학교 어떻게 가?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만약 버스 타고 가면 I go to school by bus. by bus의 뜻이 어떻게 버스 타고죠. 이거는 명사인데 이거는 what인데 무엇 버스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는 무엇을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9 하면 9라는 명사죠. 그렇죠? 근데 at 9 하면 뭐예요? 9시에죠. 9시에. 자 이거는 무엇 9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언제가 됐죠? 그렇죠? The desk. 책상 무엇이죠? 근데 on the desk 하니까 그래서 어디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버리죠. 됐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앞으로 선생님이 when, where, how, wh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특히 when, where, how, why라는 얘기 많이 할 거야. 언제, 어디, 어떻게, 왜입니다. 이걸 보고 부사라고 하면 부사 부사란 말 들어보긴 했죠. 부사 아, 못 들어봤어요? 자, 저는 부사라고 안 하고 어찌시라고 할 겁니다. 어찌시. 됐습니까? 어찌 간다고, 어찌 간다고, 어찌 간다고, 버스 타고 간다고. 됐습니까? 이거 부사야, 부사.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 기초가 워낙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내가 1번에다가 삼각형을 줄 거야. 그럼 2번에다가도 삼각형을 줄까? 아니면 다른 모양을 줄까? 다른 모양 뭐 이거 주자. 그치? 그러면 얘는? 3번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뭘 기준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한 겁니까? 바로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한 거죠. 됐습니까? 뭐 I'm a firefighter 뭐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쵸? I'm a firefighter는 무슨 뜻이다? 나는 소방관이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m a firefighter. 자 하늘색 칠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listen to music의 뜻은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까? 우리 음악 들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음악! 이란 대답이 듣고 싶대요. 소방관! 이란 대답이 듣고 싶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제임스 앤 메이슨 swim after school. 무슨 뜻이다? 누가? 제임스와 메이슨 안만 길어봤자 걔들이 뭐한다? 수영한다. 언제? after school 방과 후에 수영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다 칠하기도 하고 여기다 칠하기도 해보자.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보단 말이죠. 이게 궁금하면 언제 수영하는지 물어보란 얘기고,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란 거냐? 누가 수영하냐 말이죠. 누가 방과 후에 수영하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소방관이다 해서 소방관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바로 영어로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이름입니까? 직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있는 문장? be 동사죠. 그래서 are you? what are you? 당신 뭐야? 뭐 한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ic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do you listen to? 너희들 뭐 들어겠죠? 너희들 뭐 들어? what do you listen to? 내가 분명히 요거 궁금하다 그랬지. 요거 궁금하다 안 그랬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what do you listen to? 뭐 들어? 그 다음에 이거부터 궁금해 해볼까요? 여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묻는 말 할 때는 뭐 해놓자? day 해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when do they swim? when do James and Mason swim? 제임스와 메이슨은 언제 수영하니? 됐습니까? 선생님 이게 day 했다고 해서 day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니들 눈엔 day로 보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when do James and Mason swim으로 보여야 돼. 알겠습니까? 제임스와 메이슨 걔들은 언제 수영하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After school. 누가 방과 후에 수영하니? 자, 지금 방금 또 그릴까? 이거? 누가 다?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주어라 부르고. 주어가 궁금할 때 두 가지 특징. 여기 있던 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Who swims after school? 누가 방과 후에 수영하니? 됐습니까? 자, 왜 선생님이 뭘,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자꾸 꺼내보도록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때, 반응을 보면, 눈빛을 보면 어떤 애들은 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구나. 어떤 애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차피 좀 이따가 설명해줄 건데 뭐 그때 듣지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말고 중2도 가르치고 있고 중3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학년이 됐을 때 선생님의 미리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고 이전에 배웠던 것을 자꾸 되새겨 보는 친구들은 나중에 문법이 정말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냥 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뭐 이따가 듣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자, 이 사람의 뇌라는 건요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계속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기억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확실하게 익히려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꺼내 보는 거를 자꾸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공부지. 내가 계속 설명하는 거 듣고 있는 건 뭐 그냥 멍하니 유튜브 보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야. 뇌가 아무런 자극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틀리는데 라는 생각은 공부의 가장 큰 적이야. 맞든 틀리든 자꾸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시간이 더 많으면 여러분들한테 한 명씩 뭐 여러분들 뭐 틀릴까봐 다른 친구 듣고 뭐 에이 저 녀석은 뭐 내가 말한 게 틀릴까봐 부끄러워서 말 안 하니까 한 명씩 갖고 귓속말로 해봐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 보세요. 자 이런 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맨날 뭐 하자 그러더라?
칼질하자 그러죠. 그리고 칼질할 때 이제 그 영어 해석하고 우리말 해석하고 조금 이제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해석도 있어. 됐습니까? 그런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해석은 좀 영어스럽게 바꿔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칼질해 보겠습니다. 나는 꿈이 많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많은 꿈을. 그렇죠? 많은 꿈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다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막 대충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군요. 가지고 있다. 난 많은 꿈 가지고 있다.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칼질부터 먼저 합시다. 누구는 무엇을 뭐 한다? 공부한다. 그 다음 것도 누구는 누구를 사람들을 뭐 한다? 도와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게 뭐 한다? 뭐냐면 이러한다. 오케이. 집중력 좋아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who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건 what에 대한 대답,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누가다? I가 해 뭐 한다? 무엇을? 그렇죠. 영어로 하면 many dreams. 그렇죠. I have many dreams. 됐습니까? 혹시 이거 many니까 한 뭐 five 좀 해볼까? I have five dreams. 뭐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좀 이따가 이거 해보려고. 됐습니까? 선생님 하늘색으로 해서 이번엔 초록색으로 했어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나는 다섯 가지 꿈이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것도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누가? You가 뭐 한다? Study 한다. What? Chinese. 됐습니까? 세 가지 뜻 중에 중국어죠. 중국어, 중국인, 중국의 중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할 줄 알았는데 요거 해봅시다.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누가다? They가 help한다. 그 다음 whom에 대한 대답. Poor people. Poor people.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요거 해봅시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궁금한 것도 내가 가르쳐 줬는데요. 이거 무슨 씨야? Poor.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색깔? 뭐. 어떤 꽃?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4번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I고 U고 Day네. 됐습니까? 뭐가 계속 안 나온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Tom and Sally가. Tom and Sally가 뭐 한다? Get up 한다. 어떻게? Early. 일찍. Tom and Sally get up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I have five dreams. 난 꿈 다섯 가지 꿈이 있어. I have many dreams. 아, 꿈 많네. 그렇죠? 그래서 many 또는 fiv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고 너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을 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How many. 그렇죠. How many dreams 미안, dreams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됐습니까? How many dreams do you have? 선생님이 뭐 할 때마다 맨날 선생님 되게 귀찮아 이거 하는 거.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왜 계속 보여주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자 영어 어순이라는 거 있죠. 영어 어순. 그렇죠? 영어는 어순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아무 뭐 또 여러분들 이제 아주 초보자니까 또. 뭐 중요한 거 하나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이고 너는이 아니고 나는 좋겠네. 그렇죠? 나 오늘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갔어요. 자, 우리말의 특징은 뭐냐? 오늘 아침에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 나는 갔어. 갔어, 나는. 학교에. 오늘 아침에 친구들하고 같이.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지금 이 토막들을 아무렇게나 뒤죽박죽해도 우리말은 의미가 통해. 됐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의미가 통하냐 하면은, 뭐 얘도 마찬가지,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넣을 수도 없고요. 얘들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뒤죽박죽해도 상관이 없어. 됐습니까? 근데 영어에는 이런 게 없어. 자, 은는 이가 라고 들어봤어요? 은는 이가. 그쵸? 주격 조사라고도 하죠. 좀 어려운 말로. 뭐,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 행동을 했는지 우린 자연스럽게 하라. 자, 이거 다 붙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랑 얘를 붙여요. 그냥. 말을 하는 순간. 어, 내가 갔다는, 니가 갔다는 얘기구나. 내가 갔다는 얘기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언젠 걸 자연스럽게 알아. 이건 어떻게지? 또는 뭐 누구와 함께 해도 되고요. 어떻게 갔다? 친구들과 갔다. 이건 어디로지? 그쵸? 근데 영어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영어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영어는 그 단어를 놓는 자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맨날 뭐 평범한 문장 같은 경우는 항상 누가 다로 시작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저 까먹고 있었죠, 선생님도. 자,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 틀렸어. 이거 like 일반 동사인데. 선생님, 이거는 꼭 이런 거 하고 똑같이 틀린 문장 같은 건 같은데요. 이런 게 어딨어요. 맞지? 이런 건 없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난 가는 중이다가 된 거니까. 그러면, 아, 그럼 이것도 틀렸으니까, 뭐야. 뭐, 그럼 뭐,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있어요. 자, like를 사전 찾아보면 좋아하다 라는 동사도 되지만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어. 뭐뭐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을걸? 뭐 친구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You look like a pig.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너 돼지 같아 보인다 이 말이죠. 어, 너 돼지처럼 생겼다. 이게 좋아하다가 아니야. 얘가 좋아하다가 왜 안 되는지 알아?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여기 하다시 자리에 누가 있어? 룩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리고 요렇게 합쳐서 어떤 돼지 같은. 됐습니까?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룩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본 적 있어? 이거 뭔 뜻이야? 해피 뜻이 행복하답니까? 행복한입니까? 행복한이죠. 그렇죠? 어떤 행복한. 이것도 똑같아. 어떤 돼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보인다? 돼지 같아 보인다. 어떤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된 거야. 그러니까 I am like my grandparents는 나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는 뭐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 됐습니까? 나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대. 엄마 아빠가. 됐습니까? 오케이, 뭐 들어본 적 있나봐요. 그래서 like를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돼. 단어는 들어가는 자리에 따라서 뜻이 막 바뀝니다. 됐습니까? 뭐 watch 같은 것도 my watch 하면 뭐야? my watch 내 시계죠. 내 시계. 이건 지켜보다가 아닌 거야 그런 건.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다섯 가지 꿈이 있던데 many나 fiv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너는 몇 개의 꿈을 갖고 있냐고 물었겠죠? 또 개수 물어보네요. 그럼 뭐라고? How many dreams do you have? 개수 물어볼 때 제발 뭐 만들어 놔라. 이렇게 등글이 만들어 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인데 여기서 유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누가 중국어 공부하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중국어 공부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또 뭐가 궁금했어? 문장에 주어가 궁금했기 때문에 두 더즈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어수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누가 주어 공부해? 네가 하잖아 바보야. 됐습니까? Who studies Chinese? You study Chinese. 또 뭐 또 교통사고 났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기억상실증. 다음에 poor people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도와 돕니겠죠. 누구를 who 그들이 돕니? Do they help? 이번에는 왜 두가 튀어나왔냐면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됐습니까? Who do they help? 그런데 po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니겠죠? 어떤 사람? What people do they help?입니다. 어떤 색깔? 아이고야. 하네. 어떤 색깔? 어떤 색깔? What color? 됐습니까? 어떤 꽃? What flower? 어떤 사람? What peo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다라고 살짝 얘기했냐면 종류가 뭐라 그랬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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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친절함 말고 종류란 뜻도 있어. 어떤 종류의 사람? What kind of people? 어떤 종류의 음식? Food.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를 써서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탐과 셀리가 일찍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뭘 요구했냐면 누가 일찍 일어나는지 물어보라 했어요. 그럼 누가 일찍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Who get Who gets up early? 언제까지 어깨춤을 춰야 될까 내가? 뭐가 궁금해서? 주어가 궁금해서? 어순이 바뀌지 않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Who gets up ear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루루루루. 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여기에 제목에 떡하니 써있어. 됐습니까? 미리 한번 색칠을 하지 말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고?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걸 고른다는 얘기는 해석 먼저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 she 어쩌고 저쩌고 to the park 해석하면 그녀가 간다. 어디로? 공원으로. 그녀가 그 공원에 간대요. 그럼 그녀가 그 공원에 간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간다? She goes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She goes to the park.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다? 그들이 가지고 있대죠. 뭘 갖고 있대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갖고 있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있다 하고 싶으면 Good puppy.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aunt 어쩌고 저쩌고 in London. 아 잠깐만 방금 가르쳐줬으니까 알겠지 뭐. 됐습니까? 귀여운 이런 대답만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해석하면 뭐 aunt는 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고모 이모 숙모야. 됐습니까? 누구랑 같은 레벨에 있는 엄마 아빠랑 같은 레벨에 있는 엄마 아빠 아닌 뭐 삼촌의 결혼한 여자분 또는 아빠의 여자 형제. 됐습니까? 삼촌의 결혼한 여자분을 뭐라고 불러? 그, 숙모. 외삼촌이면 숙모라고 그러죠. 외숙모. 그쵸? 외숙모라고 부르죠. 엄마의 여자 형제를 여러분도 뭐라고 불러요? 고모라 부르죠. 엄마의 내가 엄마의 여자 형제라고 그랬나요 방금? 아 엄마의 여자 형제면 이모 맞습니다. 아빠의 여자 형제는 고모. 됐습니까? 그걸 다 합쳐 우리는 그냥 고모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거꾸로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얘들은 그냥 뭐 다 엔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 막 얘들 머릿속에 막 따져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고모라 불러야 될지 이모라 불러야 될지 숙모라고 불러야 될지 저 사람이 아빠의 여자 형제다 그러면 이모가 고모가 숙모가 말이다가 아 이모 이러면 또 틀렸다 그러죠. 고모잖아 고모 이러니까
됐습니까? 자, 어쨌든 고모가 런던 산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고모가 런던 산다 하고 싶으면 my to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4번 이거 해석하면 메리와 내가 춤추 는 중인을 좋아하죠. 그렇죠. 춤추는 중인을 어떻게 좋아할까? 춤추 는 것을 좋아한다죠. 메리와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완성시키면 Mary and I like danc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한테 내가 세모했어. 그렇죠? 그러면 밑에 얘한테는 뭐 할까? 세모할까요? 그렇죠? 딴 거 해야 되겠죠. 그럼 얘한테는 뭐 할까? 세모할 거고 얘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세모인 이유와 네모인 삼각형인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she는 안만 길어봤자 she일 거고 they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됐습니까? 얘니까 더 주고 얘는 두고요. my aunt는 안만 길어봤자 she고요. 그렇죠? 여자잖아. 됐습니까? my Mary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죠.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였고 더 주고 얘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둘 중에 뭐냐? 춤추 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like가 아니고 Mary and I are dancing이면 이것도 무슨 뜻이죠? Mary와 나는 Mary and I are danc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Mary와 나는 춤추는 중이다죠. 똑같이 생겼는데 like 뒤에 오니까 무엇을 좋아하니겠죠? 그러니까 춤추는 것이 된 거고요. R 뒤에 오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니까 어떤 춤추는 중인이 된 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R 뒤에 있으면 현재 분사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요. Like 뒤에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명사라고 부를 예정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 여기 하지 뭐. 얘는 뭐 무난하게 여기 합시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To the park 그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그렇죠. 어디 가냐고 물어야 되니까 Where Where do she 아 do she 처음 들어본다. Does she go 됐습니까? 그녀 어디 가니? Where does she go? She goes to the park. 됐습니까? 민혁이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약간 큐트만 듣고 싶대. 됐습니까? 큐트만 듣고 싶대.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 귀여우!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물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강아지를 갖고 있니? 어떤 강아지 갖고 있니? 그렇죠. What kind of puppy do they have? 그렇죠. What kind of puppy? 종류가 궁금할 땐 뭐라고요? What kind of? 그러니까 What kind of? What kind of? Kind가 친절한 말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종류.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aunt lives in London에서 in Lond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oes your aunt live? 됐습니까? Where does she live? 만들었죠. Where does your aunt live? 니네 고모 어디 사셔? My aunt lives in London. London 사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라면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반복해서 다음번 시도를 계속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Mary and I like dancing. Mary와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는데 Mary와 나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춤추는 걸 좋아하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좋아하니?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Who dancing. 됐습니까? 동사 앞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주어라고 한다고요. 주어가 궁금할 때 두 가지 특징 어순이 바뀌지 않고 3인칭 단수 취급한다. Who like dancing? Mary and I. We like dancing. 우리가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2번에 1번에다 삼각형 했어. 뭐야? 색깔 바꿔야 되네. 그럼 여기 뭐 할래? 2번 똑같은 거 할까? 다른 거 할까? 똑같은 거 해야지. 그치? 그럼 얘는? 응. 다른 거 똑같은 거. 다른 거? 왜 다른 거 해야 되지? 난 똑같은 거 갈 건데. 그럼 얘는? 똑같은 거 할 건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표시한 거야? 안만 길어봤자 he, 안만 길어봤자 she, 안만 길어봤자 he,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있는 형태 쓰란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orks in the building. 그는 그 건물에서 일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she. 그쵸?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Mr. Smith 뭐야? 정비하면 미하면 그쵸? Teaches music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Olivia plays the guitar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고소하면 돼. 몇 군데 틀리게 썼어 내가? 세 군데죠. 아, 얘 한번 읽어볼까? 와 시라메 시라메 스즈 시치. 됐습니까? 얘 읽어봐. 티 치라메 티 치. 얘는 와이 앞에 뭐가 있어? 모음 있죠. 근데 왜 있다고 해? 됐습니까? Olivia plays the guitar.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 광팬이 한번 칠해보자. 그치?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in the building의 뜻이 뭐니까? in the building의 뜻이 뭐니까? 그 건물에서 이죠. 그 건물 안에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re does he work? 됐습니까? 그는 어디서 일하니? Where does he work? He works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ishes란 대답 듣고 싶어. 그 접시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씻고 있냐 하면 되고 무엇을 씻니? What does she wash? What does she wash? 됐습니까? 그녀가 무엇을 씻습니까? What does she wash? 됐습니까? 근데 얘는 좀 이따가 대충 넘어가지. 선생님 진짜 막 요렇게 묻고 싶은데. 설거지 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설거지 한다. 뭐 아까 좀 했던 거 같지 않나요 이거? 설거지 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다. 일요일 날 걔들은 농구한다 이랬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라 아까 우리가? 뭐라고 물어봤었지 그치? 농구란 대답 말고 농구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잖아 그치? 됐습니까? 수업이 너무 힘든가요?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뇌를 그동안 자극을 받은 역사가 없다가 뇌가 자극받기 시작하니까 안 하는 짓 하니까 창의적 수업을 하려니까 괴로운 모양입니다. 견뎌보세요. 그러면 멋진 날이 옵니다. 자, 미스터 스미스 티치즈 뮤직. 스미스 씨가 음악을 가르친다는데 미스터 스미스가 궁금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란 얘기고 누가 음악을 가르치니죠? 이제 할 때 됐어. 됐습니까? 누가 음악 가르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o teaches music? Who teaches music? 민혁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뭐가 궁금했어?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궁금해서 두 가지 특징. 두 더즈가 튀어나가지 않는다. 어순환 바뀐다.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livia plays the guitar 입니다 그쵸? 그러면 the guit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연주하니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es Olivia play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게 타 넘고 여기 갔어 그러면 does 뒤에 이제 뭐 나올 차례야 Olivia 나올 차례야 주어 빼먹으면 안 돼 you like를 묻는 말 하면 do like입니까? do you like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타 넘고 갔어 됐습니까?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내 울타리 타 넘었어 내 뒤에 뭐 있어야 돼 울타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you가 있고 you like였는데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얘 타 넘어가면 두 뒤에 you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거 해볼까요? 설거지한다 이거 돌아가서 그녀가 설거지한다인데 설거지한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자 그치 설거지한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도 그녀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었겠죠 그녀는 뭐하니 설거지한다 말 됩니까? What is this is 그러면 그녀가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she do 됐습니까?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됐습니까? 자 분명히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어디가 쓴 거 어이씨 농구하는 거 농구하는 거 어디 팔아먹고 아 여기 있네 분명히 여기에 play basketball 해놓고 이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what do they do on Sunday 했었죠 일요일에 뭐하니 what do they do 걔들 뭐해 what do they do 그녀 뭐해 what does she do 됐습니까 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여기에 뭐 모르는 단어 있나요 3시간 모이고 있죠 3시간 그쵸 3시간 그쵸 3시간 맞죠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3시간은 뭐라고요 3시간은 3 오 그렇죠 3 hours 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in 10 minutes 가 뭘 것 같아요 in 10 minutes 10분 안에 10분 후에 10분 안에 라고 했던 10분 후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10분 후에 그러면 자 완성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대충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the movie 아이고 미안 the movie starts in 10 minutes 됐습니까? The movie starts in 10 minutes in 10 minutes에 형광 벤치를 해놓으면 되겠고요 10분 후에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산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지고 다닌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he carries an umbrella every day 특징은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죠 IES Very late의 뜻은 매우 늦게도 되고 매우 늦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늦는다 아 하다시다 그렇죠 늦는다 하다시면 왜 여기 끝에 있지 매우 늦게입니다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매우 늦게 그러면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My father 그렇죠 comes home very late 아버지가 매우 늦게 집에 오신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얘는 뭐 하나만 돼요 완성시키면 she 그렇죠 brushes her teeth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뭐 three times 형광펜 칠해 놓은 김에 됐습니까 그대로 놔두죠 뭐 됐습니까? 얘는 여기다 하고요. 얘는 여기다. 뭐 색깔이 달랐는데 요거 궁금하고 요거 궁금하고 요거 궁금하고 요거 궁금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에 The movie starts in 10 minutes. 그 영화가 10분 후에 시작한다인데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다? When 그렇죠. 언제 when when do I when does the movie
When does the movie start? 됐습니까? 그 영화 언제 시작해? When does the movie start? When does it start? 됐습니까? It starts in 10 minut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arries an umbrella every day 할 차례네요. 그러면 an umbrella는 그렇죠. 무엇을 그가 매일 갖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그래서 what does 다음에 떠넘고 what he carry every day. What does he carry? 그러니까 그는 뭐 가지고 다니니? What does he carry every day? He carries an umbrella every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my father 궁금합니다. 할 때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매우 늦게 집에 오니 만들어 보란 말이죠. 누가 오니? comes home very late. 됐습니까? 뭐가 궁금했다? 문장에 주어가 궁금했습니다. 어순 안 바뀌고 3인칭 단수 취급했습니다. 누가 집에 늦게 오니? Who comes home very late. 자, three times가 세 번이죠. 그렇죠? 세 시간입니까 또? 자, 그녀가 매일매일 세 번 양치질 한다고 하고 있어. 그럼 우리말로 몇 번이나 이건 뭐네? 3 독스 5 드림즈 개수 묻는 거네? 개수 묻는 거네? 그치?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이거? 아까 전에 미아 has 3 캐치해서 3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잖아. 그렇지. 미아가 고양이 3마리 갖고 있다 해서 미아 has 3 캐치해서 3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 했잖아. 똑같네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게 맞냐 틀렸냐. 나는 틀렸다고 얘기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맞든 틀리든 질러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How many times? 그렇죠. 아까 how many cats였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양이? How many cat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됐습니까? How many cats하고 how many times하고 뭐가 달라요? 됐습니까? How many dreams do you have였죠 아까 전에? 그렇죠? 하여튼 I have a lot of dreams 했잖아. Many dreams 했잖아.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입니다. How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이게 몇 번이나 합니다. 몇 번이나. 됐습니까? How many times 한 다음에 이제 그녀가 한 달을 그녀가 하니 하면 되니까 does she brush her teeth a day. 됐습니까? How many times does she brush her teeth a day? 매일매일 몇 번 양치질 하니?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빈도를 물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빈도 부사 배우지 않았나 학교에서? Always 어쩌고 저쩌고 뭐 sometimes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절대. 절대로 양치지 않는데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빈도 부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절대 양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민혁이 한번 나도 절대 양치질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표정인데 아닌가요? 양치질 좋아해요? 오 신기하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져서 계속 할 테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너 다 풀어 워크북 풀어놨어? 풀어놔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험지는 저쪽에 옆으로 좀 옮겨서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덜한 거 마무리해 주세요. 덜한 거.